결국은 이렇게 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고 중심을 이용하는 게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의 원리. 레슬링은 수학이다. 레슬링은 수학이다. 레슬링은 원리다. 이게 국내 최초일걸? 레슬링은 수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김영수 첫 번째일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타령입니다. 저는 불꽃 태클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레슬링 초심자분들. 초심자분들. 레슬링 초심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요소. 레슬링의 원리. 원리. 수학의 정석 이런 원리 있는 책 알죠? 네, 들어는 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는 봤. 저희는 엘리트 운동 선수 출신. 저희 때는 나 때는 약간 이 학교 수업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잘 모르긴 한데 그래도 들어봤네. 들어는 봤어요.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레슬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는 레슬링 태클을 배웠다라고 가정하에. 가정하에. 가정하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태클입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태클을 들어갈 때 자세 낮춘 상태에서, 그렇죠, 왼쪽. 자세 낮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태클을 들어갑니다. 무릎 꿇고 태클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앞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밀고 나가는 거에만 중점을 줘서 네.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내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생각을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보세요. 내가 태클을 들어갔어. 근데 앞으로 밀려고 해. 근데 상대방은 스프롤을 하려고, 그쵸? 태클 방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스프롤이 뭐냐? 상대방이 나를 깔고 뭉개는 거야. 네. 깔아 뭉개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앞으로 밀려고 하는데 코치님 깔아, 그럼 이렇게 깔리잖아.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레슬링이 왜 수학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자 들어가는 태클, 제 몸이 지금 플랫이 됐죠? 이 플랫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상체를 세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체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내가 플랫이야. 이렇게 일자야, 플랫. 근데 상대방의 스프롤 힘이 들어가죠. 그럼 상대방 스프롤 힘이 5라고 칩시다. 5. 5. 네. 그럼 내가 플랫이어야 돼요? 아니면 5, 뭐 플랫이면 돼요? 플랫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힘이 들어갔잖아. 네. 상대방의 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깔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 그렇죠. 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는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플러스 5가 되면 자빠지는 거예요. 깔리는 거지. 여기서 상대방이 스프롤을 했을 때 해봐요. 이렇게 돼 있어야 내가 안 깔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왜냐면 이 부분을 왜 설명을 자꾸 하냐면 레슬링 초심자분들이 혼자 하는 동작들만 생각한단 말이야.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을 못 해.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손싸움에서 손을 인사이드 컨트롤 하는 게, 안으로 잡아볼까요? 인사이드 컨트롤 하는 게 유리한 자세라고 이제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 목 컬러 타일 잡았을 때, 저 잡아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일자죠? 네. 근데 만약에 머리를 내가 이쪽으로 민다고 칩시다. 네. 머리를 이쪽으로 민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코치님은 지금 밀린 상태란 말이야. 네. 이거 어떻게 보여줄 때? 여기서 보여줄 때? 여기서 보여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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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지금. 제가 옆에서 밀고 있거든요. 그럼 코치님은 밀린 거야. 우리 불꽃 태클 코치님은 밀린 거라고. 그러면 코치님은 이 플랫으로 두면 안 되고 몇으로 둬야 돼요? 이쪽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둬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라 대각선이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상대방이 밀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미니까 나도 같이.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상대방이 미니까 나도 민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밀면 상대방도 그렇게 민다. 같이 민다. 왜냐면 내가 밀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안 밀면 땡큐거든. 땡큐죠. 내가 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심자분들 사이에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자인데 내가 자세 잡고 이쪽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일자가 아니죠. 근데 상대방의 힘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똑같이 일자가 된다고. 이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설명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대신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잘 안 될 수도 있어. 원리만 이해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재밌죠. 재밌죠. 그렇지. 이제 파트너까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예. 파트너까지 있으면 좋아요. 요런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상대랑 서로 이렇게 밀고 있을 때, 밀고 있을 때 그러면 상대방도 밀고 저도 밀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끌 때. 네. 상대가 자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 기댄 상태에서 최대한 내 중심 앞에 있는 나온 다리에서 최대한 밑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밑으로. 근데 그 대신 그냥 밑으로 내리면 내 그 상대방이 태클을 잡히기 그렇지, 때문에 다리 잡혀. 내 다리도 같이 빠져야지. 같이 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빠질 때 자. 오른 다리가 먼저 빼주시고 뒷다리를 같이 빼주시면 돼요. 왜냐면 먼저 이 다리부터 빼주면 중심 못 잡기 때문에. 맞아요. 자, 원 다리가 보이나? 보여. 뒷다리가 원 투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밑으로. 뒤에 있는 다리가 먼저 빠져라. 네. 하나, 둘,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다리가 안 잡힐 겁니다. 자, 네. 해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밀고 있는 상태에서 자 뒷다리 먼저 원. 밑으로. 결국은 이렇게 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고 중심을 이용하는 게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의 원리. 레슬링은 수학이다. 이게 국내 최초일 걸? 레슬링은 수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김영수 첫 번째일 거예요. 전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저는 뭐를 좀 두 번째. 네. 어쨌든 생활체육으로 레슬링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재미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보면 되죠, 그러려면? K레슬링 선릉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 뭐 선릉점 말고 K레슬링 저희가 전국에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셔서 K레슬링 검색해 보시고 근처에 있으시면 그렇지. 그래서 자 K레슬링 6지점입니다. 6지점. 6개. 네. 너무 많지 않나요? 전국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6개.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또 오시면 재밌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댓글 다시는데 코치님한테 한마디. 맞다. 저 정총조 압니다. 정총조 저는 모르겠고 저는 그냥 불꽃 댓글이에요. 네? 알겠죠? 그만 댓글 다세요. 지금 영상 올릴 때만 자꾸 전총조 아님 정총조 아님? 자꾸 이런 댓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전 아닙니다.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